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일병 장동우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뵐 분은요, 비오던 하늘도 맑게 만들고 인스피릿의 맑음이, 인스피릿의 햇살, 바로 인피니티 장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피니티의 둘째 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MC 군인님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병 장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병이시라고. 아, 그 일병 그때 있잖아요. 일하는 병사라고. 열심히 일하실 텐데 많이 힘드시진 않은가 모르겠어요. 정말. 아, 정말 이 일병이라는 계급이 정말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부대에 익숙해져 가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대 일정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시절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또 마스크도 쓰셔야 되고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춥지 왜? 네, 그럼 본격적으로 동우님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우님의 TMI를 마구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동우님, 오늘 눈 뜨자마자 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눈 뜨자마자 어머니 세차실 나가셔가지고 세차하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짐 옮기고 또 얼마 전에 또 생일 선물을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네요. 정리에 약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도 다녀오고 은행 지점장님한테 좀 혼나고, 네, 이제 허투루 좀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혼나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오늘 촬영 전에 먹은 메뉴와 끝나고 먹을 메뉴는 무엇이십니까? 아, 촬영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고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고기가 또 이제 굽는 것보다 삶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보쌈 느낌으로 되게 해주셨고, 끝나고 나서도 어머니 식사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늦지 않는다면 어머니께서 또 식사를 해주실 것 같네요. 와, 진짜. 아, 대박. 저 좀 비슷한 거 먹었어요. 저도 굉장한 또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성규 성렬님이 동우 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아, 두 분 다 이제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활동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그리고 앞으로에는 군대 다녀오기 전과 후 이 모습이 확실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사람으로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사람이 한 30%는 확실히 바뀐 것 같긴 합니다. 30% 진짜 동우님이 평소에 멤버들과 어떤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우씨 하면 조카 바보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조카 세빈이가 한 행동 중에 정말 가장 예뻤던 행동, 기억에 남는 행동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이거는 좀 약간 세대 차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약간 그 참참참 이게 있었는데 세빈이가 그거를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도다 티키티키다 도도다 이게 하는데, 아, 그게 진짜 정말 예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저도 동우 씨 같은 삼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랑스러운 조카를 위해서 내가 조카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아, 너무 많은 걸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이제 누나랑 같이 가가지고 키즈 카페에서 거의 한 2시간 가량을 놀고 막 기지맥진 해가지고 애가 막 땀도 흘리고 그러다가 결국 잠들었어요. 잠들기까지 이렇게 놀아주는 그런 것도 해줘봤고, 또 먹고 싶은 거 있다 해가지고 또 사다도 줘봤고, 그리고 일단 세빈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면은 세빈이가 왕입니다. 거의 이제 듣고 싶은 노래만 다 틀어야 되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뭐 알잖아요. 뭐 이렇게 음악까지도 제가 다 내어줄 정도로 모든 거를 다 해줬죠, 저 세빈이한테. 정말 저도 동호 씨 같은 삼촌이나 친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세빈 양이 정말 부러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집안에서 저를 입양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 남자는 저 하나로 조카입니다. 저 하나로 조카고, 뭐
NC님은 일단은 군인 신분 열심히 충실하시고 몸 건강하게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도 가슴 따뜻해지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동호 씨랑 저는 딱 봐도 어떤 이런 분위기나 그리고 센스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달라서 이렇게 투샷도 지금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약간 좀 생김새는 좀 느낌이 있는데 되게 미리 마숙 나와 있고 되게 반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은 그런 모습은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동호 씨의 TMI로 돌아와서 동호 씨가 자주 쓰시는 이모티콘이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초록색 공룡 이모티콘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방구 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모티콘과 그리고 머리 반짝반짝 빛나게 막 눈 깜빡깜빡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데 제가 입은 옷도 군복도 초록색인데 한번 그 초록색 공룡 이모티콘을 따라해 주시면은 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거 어떻게 앉아서 할까요? 예. 아, 그런 것으로 하시구나. 별 반짝이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에 인투 인터뷰에서 김성규 씨를 인터뷰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김성규 씨는 본인 이모티콘을 자주 쓰신다고 하셔서 성규티콘 원본과 2020년 버전을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아. 예, 동호 씨도 한번 동호티콘 지금 버전으로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뭘 했었을까요? 저 하트 했던 건 기억나네요. 약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거랑 아! 삐진 거 했었다, 삐진 거. 그때 많이 다르죠. 눈빛부터가 많이 다르죠. 아, 근데 제가 인터뷰하느라 이렇게 바깥에서 뵙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제가 진짜 이런 말 정말 안 하는데 동호님, 이 생김새가 정말로 잘생기셨고 제가 정말 지향하는 그런 남자상 딱 아름다운 이 멋진 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과찬하십니다. 이렇게 저도 이런 얼굴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출중하신데 저랑 되게 비슷해요. 약간 공룡상이세요, 확실히. 네, 공룡, 같은 공룡상이신데. 아유, 제가 무슨 동훈이 그럼 이따가 끝나고 같이 저랑 사진 한번 찍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완전 진짜 거의 붙어가지고 그냥 아주 거의 친 동생 형처럼 한번 찍어보시죠. 예, 정말 찍어주신다면은 제가 가보러 꼭 간직하겠습니다. 그 사진 찍으면은 그 사진 어떻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습니까? 아, 무조건 같이 올려봐요. 아, 자, 그리고 동호 씨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장동호 마이너스 인스피릿은 0. 바로 인스피릿에 대한 토크를 해볼까 합니다. Let's go. 네, 일단 군대 생활 중에 인스피릿이 가장 생각났던 순간 그리고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거 훈련이었었는데 즉각대기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상황이 딱 터지면은 바로 이제 포상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와서 딱 나온 순간 하늘을 봤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밤하늘에 별들이 막 무수하게 딱 있고 달이 딱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스피릿 여러분들께 이제 둥근달빛 20번이면은 원래 19번이라 썼는데 20번이더라고요. 그 20번을 보면은 제가 전역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달과 별을 보는 순간 딱 인스피릿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훈련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습니까? 전 인피니트 멤버가 아닌데도 어쩐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동호 씨가 10년을 활동하면서 공개 방송, 사인회, 콘서트, 쇼케이스 등등 인스피릿을 만난 날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으로 따졌을 때 제일 가까웠던 3월에 솔로 앨범을 활동했었던 그 뉴스 팬사인회에서 제 부산 갔을 때 일이 좀 생각이 나네요. 부산에 갔었었는데
저랑 거의 그때 얘기 들었던 게 15살 차이가 나는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살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지만 팬분들도 새로운 팬분들도 생기겠지만 같이 또 나이를 먹어가는 팬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걸 딱 보고서 아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이구나 그런 걸 한 번 더 느끼게 된 팬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요? 저는 이거 뭐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죠? 마치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이신가 아니면은 뭐 도프부기형 그런 느낌이신가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사람이란 게 데자뷰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꼭 떨쳐내고 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인스피릿이랑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인스피릿과 만들어가는 무대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인스피릿 분들이 처음부터 오프닝부터 듣고 싶은 노래들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놔가지고 그 트랙리스트대로 인스피릿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하네요. 확실히 이건 색다른 무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무대가 상상이 됩니다. 저도 인스피릿 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스피릿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한 소절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가 인스피릿 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에서 그 노래가 불러드리고 싶네요. Nothing's Over라는 노래를 난 너 만나면 안 돼 벌써 그러면 안 돼 이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정말 인스피릿 분들에게 좋은 노래가 선물로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신 김에 이번에는 집에 혼자 있어도 파티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나는 노래 한 곡만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피니트 장동호의 파티걸 이 노래를 들으시면은 잔잔하면서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 파티장에 와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파티걸. 아니 너 분위기라면서 무슨 노래 이렇게 성대가 좀 좋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 좀 너무 심취하면은 훈련 중에도 이렇게 자꾸 흥얼흥얼 하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좀 더 약간 감성을 더 넣어서 그 방금 한 파트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제가 정말 영광이긴 한데 제가 부끄러워서 지금 제가 해도 되는지 참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파티걸 I don't need that 거 예. 네. 거의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판기네요. 누르면 딱딱 나오고. 멋있어. 말씀이라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서 동호 씨 인스피릿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이 오래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셨는데 동호 씨 입대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장동우를 기다려준 인스피릿에게 내가 이거 세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 뭐가 있으십니까? 우선은 제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운동하기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을 위한 거지만 저를 위한 거기도 한 피아노 치기 이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기 세 가지 대박입니다. 이 세 가지에다가 제일 가장 큰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렸던 것 얻은 것? 성기훈과 저 그리고 성렬이 셋이서 V앱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또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까! 동호 씨, 얼른 인스피릿 일본. 여러분께 약속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해. 예. 자, 동호 씨가 약속하시니까 인스피릿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피릿 분들이라면 당연히 동호 씨의 차후 활동 계획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조금만 스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선은 저희 몸을 좀 만들고 그리고 건강해진 다음에 건강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좀 작업을 해놓고, 곡 작업이든 뭐 어떤 작업이든 내가 작업을 해놓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예. 진짜 저 군대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원. 아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시간에도 다가왔는데 정말 너무 아쉽지만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예, 동훈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역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인피니트 동훈은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인스피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혹은 만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꼭 더 많이 만들어서 뭐 MC 동호 분들도 뭐 어떻게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예이. 아 그럼 너무너무 정말 아쉽지만 저는 이쯤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일병 장동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피니트 장동우 씨와 함께한 틴터뷰였고요. 네, 같이 인사드릴까요? 인피니트 동우였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는 안녕.